2018 코스프 대학농구 클럽 챔피언십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와 고려대학교 SFA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스켓 코리아 기자 겸 가끔씩 해설을 한번 하시는 이성민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와 SFA의 경기가 또 이곳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대학리그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있겠죠? 네, 그 엘리트 선수들의 이런 경기도 중요하지만 또 팬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지만 사실 농구는 참여 스포츠로 할 때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동아리원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좀 활기찬 그리고 파이팅 있는 이런 경기들이 조금 더 농구 부흥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뭐 사실은 농구로 친다면 굉장히 또 명문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대학농구리그에서도 이 두 팀은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을 계속 그렇습니다. 펼쳤었잖아요. 네. 아마도 동아리 농구이긴 하지만 작년에 보여줬던 이런 접전의 양상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전 충청 지역 예선에서 단국대학교가 이제 또 고려대학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 두 팀은 참 인연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 전 펼쳐졌던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대전 충청 지역 결승전에서 또 예선 지역 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나는데 이 두 팀 간의 앞선 경기에서는 단국대학교 레인보우가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 속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90cm가 넘는 신장의 이 두 명의 센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와 스피드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대학 농구 리그에서의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조금 예상을 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네.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네. 2m대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단국대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은 작지만 빠른 공수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몰아치는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들이 동아리 농구에도 그대로 이식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선수 출신 선수가 두 명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번의 박수림 선수와 2번의 이도훈 선수인데 네. 14번의 박수림 선수와 31번의 이도훈 선수 이 두 선수인데 이 두 선수는 대학교 단국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농구를 했던 선수고 대학교 입학해서 얼마 동안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기량적인 측면이나 이런 노련함 부분에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이도훈, 조성탁, 강명준, 조원익 선수가 오늘 베스트5를 구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박수림 선수와 이도훈 선수가 또 선수 출신으로서 오늘 고려대학교전을 맞이해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가 또 굉장히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이제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동욱, 최윤석, 김성윤, 안준현 그리고 이진규 선수가 또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수가 키플레이어로서 얼마만큼 단국대학교의 골밑을 공략을 하느냐 네. 이것이 또 오늘 고려대학교의 승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단국대학교 단디죠? 네, 네. 마스코트. 이 마스코트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대학농구리그 네. 네. 굉장히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마스코트입니다. 또 친절한 단디의 또 이런 뭐 팬 확보를 위한 단국대학교 팬 서비스가 잠시 있었었고요.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도훈 그리고 조성타, 조원익 선수가 또 오늘 키플레이어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세 선수가 단국대학교 트랜지션 게임을 이끄는 3인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세 선수 모두 빠른 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뭐 스포츠 과학대학 소속의 최대 동아리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국대학교거든요. 아무래도 체육대학 출신 학생들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단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SFA 뭐 스포츠 포 올이라는 네. 또 맞죠? 아까 제가 가서 몰래 물어봤는데 네. 스포츠 포 올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김동욱 선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장점은 끈끈한 수비력 뭐 단점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팀이네요. 네.
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신 선수의 부재가 아무래도 또 오늘 경기에 또 자신들이 말하는 약점이라고 또 꼽아줬습니다. 두 팀 모두 오늘 또 이 경기를 통해서 스포츠 클럽 챔피언십 대학농구에서의 또 이런 동아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미도 있어야 사실 보는 재미도 그리고 하는 재미도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저희도 뭐 중계를 항상 뭐 대학리그 유리그 뭐 진짜 선수 출신의 선수들만 저희가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클럽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또 기분도 드네요. 뭔가 축제장일 것 같다는 느낌이 새록새록 조금 들고 있습니다. 선수들 눈빛을 보면 뭐 반드시 이기겠다 라는 또 피장한 각오로 또 경기 전 준비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승패를 떠나서 또 즐기는 그리고 클럽 챔피언십으로서의 그런 뭐랄까요? 또 대학생들이 패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농구장에서 패기를 보여줘야 네. 이 농구 코트를 지배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뭐 선수들이 벤치에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 뭐 매니저라고 하나요? 뭐 대학교 여학생들도 함께 아마 서포터즈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동아리의 꽃이죠. 그렇죠. 네. 슬램덩크 뭐 농구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면 다들 거기 나오는 소연이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소연이가 다섯 명이나 포진되어 있는 단국대학교고요. 일단 고려대학교는 제 2명.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물량에서는 단국대가 이겼네요. 과연 질적인 면에서 고려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국대학교 홈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네. 구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두 팀 간의 신장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와, 단국대 입장에서 이 신장 차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지금 그냥 딱 육안으로만 봐도 김동 선수가 그냥 압도적으로 네, 키가 그냥 솟아있거든요. 거기다가 머리를 올리고 나와서 좀 더 전투적으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단국대학교 네.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은 많이 올리진 않았고요. 네. 양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14번 선수가 박수림 선수고요. 박수림 선수가 몸푸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날쌘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눈집에 맞지 않게 되게 날쌔더라고요. 네. 아마도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이제 잠시 양팀의 경기 팀오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선공은 고려대학교가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현 선수가 공을 이끌고 있고요. 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팀 벤치에 치열한 또 응원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안준현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지역방어를 썼는데 고려대가 네. 석점슛으로 무마를 시켜버렸죠. 이 정도쯤이야 라는 네. 모습으로 안준현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긴 팔을 이용해서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최윤석 선수였고요. 일단은 고려대학교의 석점, 그리고 당국대학교도 석점으로 응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첫 번째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짧았습니다. 어우 지금도 김동국 선수가 굉장히 리바운드 가담이 정말 좋네요. 네. 단국대학교가 이 김동욱 선수에 대한 파해법을 어떻게 들고 나오는지 그렇죠.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선수였고요. 왼쪽 조성탁.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지역방어를 서고 있는데요. 그렇죠. 외곽 쪽에서 탑에서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이도훈 선수였고요. 이도훈이 크게 한번 바깥쪽으로 공을 빼봤습니다. 조원익 조성탁 샤클락 6초 남겨놓고 45도에서 던져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단국대학교입니다. 지역방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좀 단국대가 고려대의 그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네. 두 번의 공격권을 또 가져가게 됐죠. 이번에는 또 조원익 선수가 공을 이어받을 때 공을 한번 건드려봤었던 고려대학교고요.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이도훈 올라가는 과정 고려대학교의 수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 이도훈 선수가 돌파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네.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 공간을 쪼이는 그런 수비를 하면서 돌파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뭐라 에러를 많이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림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넣어줄 때 이준규 선수 못 맞고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탑 쪽에서 다시 한번 석점입니다. 조성탁 한국대학교가 제대로 응수했네. 네.
외곽 쪽에서 석점을 만들어줬고요. 고려대도! 오늘 양팀 선수들 석점으로만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국대 2-3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데 네. 지금 45도 지역에서 계속 두 번이나 내줬잖아요. 바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조성탁. 조성탁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고려대학교. 앞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준현. 다시 한번 안준현이고요. 김성윤. 앞쪽 치고 나갈 때 수비자 파울. 일단 높이가 좋다 보니까 스크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려대 SFA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운드 패스 김동욱. 김동욱 외곽 쪽으로 스크린 걸어줬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벌써 세 개째 3점 슛이 들어갔는데 잘하는데요? 이 플레이 모두 다 스크린 플레이에서 나온 3점 슛이라서 일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석점의 포물선이나 정확도가 결코 뒤지지 않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이번에는 조원익 중패스입니다. 오른쪽 빼줬습니다. 박수림의 석점 팁인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가로챘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약간은 엉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반대편 조원익 왼쪽 코너를 받습니다. 조성탁. 조성탁의 석점. 벌써 조성탁 선수가 두 개의 3점슛을 넣었네요. 지금 가장 슛감이 좋아 보이는 선수가 네. 조성탁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외곽에서 자신들의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바운드패스 밀어줬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경기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대는 이런 트랜지션 게임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속도 면에서는 경기 초반 당국대학교가 조금은 앞서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승희 안쪽 밀어줬는데요. 사인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크게 한번 돌아서 이진규의 뱅크샷 정확합니다. 대체적으로 SFA 선수들 슈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뭐 이제 1쿼터가 중반이 지나갔는데 점수대가 엘리트 선수들 못지않죠. 그렇죠. 한번 돌아서면서 한번 던져봤고요. 이런 플레이 과감한 플레이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엘리우 패스 공 끝까지 살려냈고요. 이진규의 오른쪽 코너에서의 석점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웃넘버 상황 속공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노려야 되는 한국대학교 레인보우입니다. 아, 이도훈 선수가 굉장히 또 빠른 속공을 통해서 메이드를 시켜줬고요. 이제 점수차는 한 점 차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구득점을 외곽 쪽에서 만들어줬고요. 다시 한번 김성윤의 석점 이번에는 불발. 찬스는 참 잘 만들었는데 네. 슛이 조금 흔들렸네요. 당국대학교 앞서 나갈 수 있는 아 지금 다리가 네. 다리가 정말 기네. 길어 길어 다리처럼 다리가 쭉 뻗어봤었던 최윤석 선수였습니다. 자신도 재밌는지 한번 웃어봤던 최윤석 선수였고요. 당국대학교 공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바운패스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이도훈. 이도훈 이번엔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이도훈입니다. 왼쪽 코너 선택 조성탁. 조성탁의 석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공격을 만드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웠던 당국대 레인보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양팀의 1쿼터 경기 탑에서 석점 짧았습니다. 김성윤 안쪽 김동욱에게 코너 쪽으로 샷클락 6초 남았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짧았었던 고려대학교의 석점이었고요. 당국대는 지금을 노려야죠. 트랜지션 네. 게임 빠르게 앞쪽 치고 나갈 때 수비로서 파울을 끊어봤었던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수가 뭐 그렇게 활발하게 공격에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리바운드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포스트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당국대학교 탑 쪽에서 박수림. 박수림. 박수림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해결사네. 네. 굉장히 날렵한 플레이를 통해서 당국대학교가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12-11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5초고요. 4초 남겨놓고 석점 김승윤이 김동욱 선수가 1쿼터 마무리를 짓습니다.
점수 13-12. 고려대학교와 레인보우 단국대학교의 경기. 서로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1쿼터였습니다. 경기 전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접전 양상을 띄고 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김동국 선수를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스크린 플레이로 득점을 쌓았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게임 혹은 외곽 공격으로 왔었던 1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단국대학교가 이제 막 초반에 고려대학교의 외곽포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조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살짝 당황했죠. 투쓰리 지역 방어를 섰는데 45도 지역에서 3점슛 두 개를 연달아 내주다 보니까 수비가 흔들렸는데 그래도 공격으로 좀 잘 만회했던 단국대였습니다. 외곽에는 또 외곽으로서 응수를 했었던 단국대학교고 이제 뭐 빠른 트랜지션과 함께 빠른 속공으로서 다 점수를 만들어냈었던 단국대학교였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뭐 김동 선수가 이제 인사이드 라인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경기 종료 직전에 또 골을 만들어내면서 13-12 한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제 2쿼터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고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 뭐 대학 생활에 굉장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아까 선수들 만나봤는데 경기 전에 방송 나온다는 그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오늘 무조건 잘해야 된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나온다 그래서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박수림의 석점 정확합니다. 박수림 역시 선수 출신다운 슛터치였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또 2쿼터를 시작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외곽 쪽에서 이진규, 안쪽으로 김동욱에게 김동욱의 블락! 이동 선수였습니다. 이동 선수가 헬프를 굉장히 제 타이밍에 잘 왔죠. 이동 선수가 신장이 훨씬 작거든요. 그 운동 능력으로 그 신장을 커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자신들의 장점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트랜지션 게임을 살려야 경기를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 선택 단국대학교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몸이 오늘 굉장히 또 가벼워 보이네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계를 한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평소에 많이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려대학교 탑쪽 선택 다시 한번 이진규의 석점 높게 떴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더블 스크린을 굉장히 잘 섰는데 아쉽게도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탑에서 다시 한번 박수림의 석점! 벌써 두 개째 3점슛을 2쿼터에 꽂아넣고 있는 박수림입니다. 점수차를 확확 벌리고 있는 박수림 선수였습니다. 고려대 수비가 많이 무뎌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스윙 패스 두 번에 벌써 박수림에게 찬스를 내줬으니까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공을 한번 더듬는 순간이 있었고요. 김동욱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앞쪽으로 단국대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수비자 파울. 정준혁 선수도 뭐 전체적으로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다 빠르네요. 발재간이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재주가 좋고 발도 빠르고 약간 트랜지션 게임에 최적화된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준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13 5점 앞서 있는 단국대학교. 정준혁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슈퍼미나 슈터치가 엘리트 선수들 못지않아. 그렇죠. 제가 또 드리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또 바로 놓쳐버리는 저한테 두 개 중에 한 개를 성공시켰던 정준혁 선수였고요. 고려대학교도 이제 1쿼터, 2쿼터를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좀 발휘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공격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 김동욱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를 많이 서줘야 되는데 지금도 김동욱과 사인이 맞지 않았었고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정준혁이 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단국대는 이렇게 실패하지만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 시간을 한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네, 1쿼터에는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모습, 2쿼터에 또 인간미를 또 보여주고 있는 2쿼터고요. 체력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이 풀코트로 그렇죠.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네. 이 풀코트라는 것 자체가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공수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체력 소모가 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2쿼터 박수림 선수의 연속 석점 두 개로 네. 이제 점수를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수를 활용한 좀 이런 높이를 활용한 게임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1쿼터에는 김동욱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 스크린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곽에서 서서 그냥 패스만 돌리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팀원들이 벤치에서의 그런 또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또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뭐 감독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떤 또 해법을 들고 나왔을지 고려대학교 전 시간 이후에 또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동욱에게 반 패스 왼쪽 코너 점퍼 두 점 깨끗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진규 선수였고요. 박수림 왼쪽 코너 정준혁의 석점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팔을 쭉 한번 뻗어봤었는데요. 공격권은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신들의 공격을 성공을 시켰고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수비를 성공을 했던 고려대학교. 이진규 높이 오바이드 패스 이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이제 밀어 넣어주는 최성보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를 또 단국대학교가 끊어냈거든요. 엔트리 패스가 지금 방금 잘렸죠. 디나이디 네. 패스에 잘리면서 레인보우의 공격 기회를 내준 SFA였습니다. 타이트한 수비가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었던 단국대학교인데 네. 그 장점들을 오늘 경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이도훈 뒤쪽으로 조원익 선수고요. 다시 한번 박수림 박수림의 석점 이번에는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제 선수들도 손끝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또 연속 득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체육 선수들도 되는 날 감각이 살아나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김동욱 김동욱이 마무리 짓습니다. 신장 197로 알고 있는데 슛터치가 좋네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네. 또 유연하게 볼을 성공시켰던 김동욱 선수였고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또 정확한 이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수도 박수림 골 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자신들의 또 네. 경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박수림 선수가 험블을 네. 한번 했는데 그래도 잘 주워서 이동훈 선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잘 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의 좀 응원이 필요하겠죠. 파이팅이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지금 벤치 자나요? 자, 일단 2군은 성공시켰습니다. 아, 저희들의 또 중계를 보고 있기 보네. 때문에 한번 파이팅을 외쳐봤었던 단국대학교였고요. 고려대학교 안쪽 김동욱에게 이런 플레이죠. 하이포스트. 네.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었는데요. 김동 선수가 확실히 팔이 길기 때문에 네. 김동 선수 표정은 굉장히 좋네요. 네. 어느덧 근데 점수차가 다시 그렇죠. 3점 차까지 네. 좁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선수들 간의 이런 이야기, 대화가 한번 하고 나온 것과 그렇죠. 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네요. 고려대학교가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득점 계속 성공하면서 지금 점수차를 좁혔잖아요.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전 시간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자신들의 경기 내용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화면만 보고 네, 화면만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얘기라고 했었는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고려대학교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를 했고요.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카메라 마사지 바꿀 걸 그렇죠. 그랬다는 생각도 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단국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오른쪽에서 석점 올라갔습니다만 두 번 크게 한번 튀어봤고요.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는 단국대학교. 지금까지는 단국대학교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와 좀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조성탁이 안쪽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마무리 짓고 있는 정준호 선수였습니다. 정말 나이스 플레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러치랑 리버스 레이업을 리버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리버스 더블 클러치 레이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NBA도 뭐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제 네. 진행이 되는 시점인데 그런 걸 많이 봤나요? 네. 굉장히 화려하네요. 지금은 추가 자유투였는데 자유투 2구를 또 준비하는 모습도 살짝 보였었고요. 이진규 고려대학교 5점 뒤져 있습니다. 김동욱에게 빠르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준규의 석점 들어갔다 나왔고요. 풋백 성공 김동욱 선수였습니다. 고려대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안에 그렇죠? 네. 공을 투입한 후에 밖으로 빼주는 이런 원활한 공격이 진행돼야 고려대는 득점을 원활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5도 석점 깨끗합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의 슈팅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조원익 선수가 오늘 두 개째인가요? 저 선수 지금 하나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조성탁 선수와 둘이서 외곽을 든든하게 책임져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최성보 바깥쪽 빼줬고요.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끊어내고 있는 안준현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네. 나와줘야 또 경기를 또 승리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신감 없이는 승리도 없을 수밖에 없죠. 안준현이 추가 자유투까지 깨끗하게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 넉점 차입니다. 석점 차입니다. 3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2쿼터 경기. 안쪽 패스 미스. 고려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다시 한번 박수림이 끊어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려대학교 아쉬운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안일한 패스가 공격 기회를 잃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왼쪽 코너로 갔습니다. 정준혁의 석점 많이 짧았고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김동욱 4초, 3초, 2초, 1초 마무리!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쿼터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전반전 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트랜지션 속도도 빠르고 네. 그 두 팀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준 전반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된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이제 3, 4쿼터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3, 4쿼터 경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철안 캠퍼스입니다. 대학농구 유리그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시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본경기에 앞서서 각 학교를 대표하는 순수 아마추어 클럽팀들의 대결을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프레매치. 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 CAD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점프볼 편집장이시죠. 손대범 해설위 연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CAD입니다. 정문보, 이충희, 이상진, 성동규, 김서환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김동현, 최영수, 한재현, 정지강, 최양선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이 경기를 큰 화면에 띄워놓고 지켜보고 네. 있다고 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오늘 다음 경기까지요. 네. 자, 중앙대학교 선수들 푸쳐앤져 뭐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데 일단은 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볼키노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자, 골 밑에서 던졌습니다만 뒤로 안겨 골레이어. 아, 네. 잘 따라와줬네요.
그러나 저희는 당황스럽다는 거. 네. 자, 어쨌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외곽 석점 시도, 오, 들어갑니다. 백보드 맞고 석점을 꽂아놓는 CAD. 자, 외곽에서 공격 기회를 노립니다. 다시 안쪽 인사이드. 자, 샤클락 4초, 3초 던졌는데요. 에어볼 바로 던져야죠. 아, 잘 봤어요.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반대쪽에 천수 잘 잡아줬고요. 예. 자, 노룩 패스가 나왔고 한번 젖히고. 오, 멋졌어요. 멋진 블록 슛이 네. 나왔고 속공입니다. 왼쪽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깔끔하네요. 자, 외곽 던지지 못했고 이번엔 올라갑니다. 자, 깔끔하네요. 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저희 뭐 완전 농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프로 선수들도 힘들어하는데요. 자, 가로채기 나왔고, 자, 다시 한번 레이업 쉽게 득점합니다. 아, 역시 홈팀답게 또 그립을 타니까 또 끌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뚫을 필요가 없어요. 예. 상대 지역 방어거든요. 석점 아, 네. 성공합니다. 자, 오늘 경기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입니다. 자, 한번 젖혔고 석점 들어갑니다. 네. 날아가는 포물선이 상당히 좀 예쁜 선수네요. 1쿼터는 13-12 중앙대 CAD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네, CAD의 외곽이 돋보였던 그런 예. 1쿼터라고 하시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말이 좀 많아지셨다고. 네. 말로 농구하냐고요? 나이 들면 입으로 농구합니다. 예. 그 생활체육 중에는 예. 60대 선수들도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볼케이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연대 볼케이노가 리바운드는 2쿼터 들어서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득점은 아직 저조합니다. 오, 들어갑니다. 석점 표시. 네. 27번 이민혁. 자, 던지죠. 석점. 아, 깨끗하게 또다시 꽂아놓습니다. 네. 이런 패턴 플레이도 아마 2018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레인보우와 고려대학교의 SFA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뭐 양팀 선수들 굉장히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5-22 단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트랜지션 게임으로 그리고 외곽슛으로 좀 초반에 뺏겼던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초반 좋았던 분위기를 살짝 추춤하면서 현재 단국대학교에게 리드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점수가 보여주듯이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뭐 주거니 받거니 네. 자신들의 색깔 그리고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전반전을 마무리를 해줬었고요. 네. 어느 한 팀으로 뭐 많이 기울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뭐 잘하는 장점들을 잘 보여줬었던 전반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3쿼터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그렇죠. 시간대가 올 수 있거든요. 벌써 땀 뻘뻘 흘리고 있는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네. 이제 고려대학교의 선공으로 3쿼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현 석점 정확합니다. 굉장히 시작이 좋은 고려대 SFA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 시작과 함께 또 안준현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폼이 무너지면서 넣었던 3점슛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3쿼터에 또 한 번 보여주네요. 조성탁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박수림 노력 패스 끊기고 말았습니다. 공간이 좀... 아, 이 공을 다시 한번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정준혁 왼쪽에서 공을 한번 잠시 가지고 있었고요. 열렸네요. 박수림 탑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이렇게 열리면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수림 선수 슛 던지는 거 보니까 네. 최대한 팽팽하게 타이트하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슛 감각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학 동아리배 네. 동아리의 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베이스라인 파고들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험블 상황 이때 수비자 파울.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고려대학교가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신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네, 좀 제공권 싸움에서 이점이 있죠.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멀리 뒤쪽으로 이진규에게 안쪽 다시 한번 코너 선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최성보 많이 예,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점퍼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상은 확실히 김동욱 선수가 빠졌는데도 네. 그 새로 들어온 이런 선수들이 하이포스트에서 플레이를 잘해주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얼핏 봐도 이제 고려대학교 신장이 굉장히 또 높아 보이고요. 그렇죠. 자신이 직접 뒤쪽에서 공을 건드려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레인보우의 약간 단발적인 공격들이 계속되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역전의 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45도 석점 다시 한번 안준현. 지금 레인보우의 가장 큰 문제는 2-3 지역 방어에서 이 쫀디펜스의 가장 취약점인 45도 지역을 자꾸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방금도 네. 벌써 3점슛 두 개를 맞으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안준현 선수도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네, 박수림 선수랑 거의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오늘만 봐서는 뭐 커리 탐슨 뭐 누구라고 할까요? 뭐 코버라고 하죠. 코버라고 다른 팀은 파일 코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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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두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니터링을 한참 하고 있던 당국대학교 벤치도 이제 조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핸드폰을 보지 않고 플레이에 대해서 토킹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저랬어야 돼요. 아, 참. 일단은 선수들끼리의 코트 안에서의 플레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 당국대학교고요.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굉장히 다들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파이팅도 한번 크게 하고 확실히 두 팀 간의 작전 시간도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때 한번 끊어주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편이면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분위기 쇄신용으로 쓰는 경향이 있네요. 일단은 두 점 뒤져있는 당국대학교고요.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선수 자유투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도훈 선수가 이도훈의 자유투 1구 성공. 실이 이제 뭐 운동을 했던 그렇죠. 가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열심히 필기도 하면서 아마 본인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속 6득점을 만들어냈던 안준현 선수였고요. 고려대학교 이상은 선수끼리 겹치면서 앞쪽 빠르게 속공. 박수림이 공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더블팀 디펜스가 잘 들어갔는데 네. 패스가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박수림 선수도 뭐 좀 먹던 힘까지 아무리 날렵한 박수림 선수라고 해도 저거는 잡을 수 없을 것 제가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당국대학교 넘버원이거든요. 네. 일단 박수림 선수가 잡을 수 없었던 공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안준현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준현 선수가 굉장히 살림꾼 역할을 잘 하네요. 네. 베이스라인을 잘 파고들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이제 30대 30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 밑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상은 방금 엔트리 패스가 굉장히 적절한 높이와 적절한 스피드로 들어갔던 고려대학교 SFA였습니다. 수비 선수들을 모두 따돌렸었던 사실 노룩 패스 같았는데 네. 그건 본인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박수림 밀고 들어가면서 바스켓 카운트. 확실히 에이스네요. 네. 박수림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 공을 잡을 수 없었지만 네. 그런 건 필요 없다. 난 슛 하나로 해결한다. 슛 하나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이죠.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수림 선수고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모습을 모니터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벤치 모습입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가 많이 아쉽네요. 네. 32대 32. 재밌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공을 한번 훑어봤고요. 최성보 왼쪽으로 안준현 그대로 던집니다. 조금 짧았고요. 공격권은 당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골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반전 플레이가 잘 피드백이 된 고려대인 것 같아요. 네. 2쿼터까지 사실 아쉬웠던 게 하이포스트에서 이런 플레이였는데 이번 지금 28번에 최성보 선수 최성보 네. 선수가 하이포스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굉장히 활로를 많이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다시 한번 박수림 오른쪽으로 오픈 찬스 45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점퍼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속공은 조금 아쉬웠죠. 고려대학교 마무리가 아쉬웠던 고려대였습니다. 네. 하지만 공격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는 이렇게 그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계속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신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탑 쪽에서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런 세트 오펜스를 통한 공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 고려대학교거든요. 대신 좀 정교한 세트 오펜스가 필요하겠죠. 네. 박수림 치고 들어가는 과정 파울이 있었습니다. 박수림 선수는 돌파 한 번에서 몸싸움하면 네. 상대 선수가 약간 밀려나는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기저면이라고 하죠. 굉장히 아래에 잘 깔려있는 것 같아요. 기저면이 네. 박수림 선수는 친하시죠? 안면은 있으시죠? 네, 안면은 있죠. 네. 다시 한번 박수림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정말 커리라는 표현이 딱 맞을까요? 지금 보고 있나 커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슈터치가 깔끔하네요. 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또 만들어냈었고요. 김동욱 돌아서면서 리바운드 빠르게 앞쪽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왼쪽 선택. 이번에는 정준호 선수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두 팀 다 아쉽게 됐습니다. 고려대 네. 같은 경우는 투맨 빅맨 두 명이서 하이로우 플레이를 펼쳤는데 아쉬운 슈터치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당국대는 다소 섣부른 패스가 턴오버로 이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성보, 김동욱이라는 이제 두 개의 탑이 있거든요. 정말 트윈타워라는 트윈타워가 있거든요. 딱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조원익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방금 같은 상황에서도 네. 세트 오펜스로 갈 게 아니라 얼리 오펜스로 갔었어야 되는데 좀 본인들의 높이를 너무 믿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18초 샷클락은 6초 남았고요. 안쪽 밀고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공을 놓칩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조성탁의 레이업 마무리됐습니다. 고려대학교 1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쿼터 마지막 집중력은 단국대학교 레인보우 쪽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쿼터 전반전까지는 석점을 앞서 있었던 단국대학교 3쿼터가 종료된 이후에는 5점까지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 작전시간 이후에 그렇죠. 확실히 분기점이 됐네요. 그 작전시간이 이제 또 벤치에서 선수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 지금은 또다시 확인을 하는 것 같죠. 자신들의 네, 모습을 여유가 생긴 것 같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열정적으로 다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는 그 두 빅맨이 조금 더 원활한 뭐랄까 하이로우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김동욱 선수와 최성보 선수가 이제 저희가 얼핏 보기에도 확실히 피지컬 뭐 신장 체격 측면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정말 압도적인 수준인데 네. 그런 걸 잘 살려야만 아마도 4쿼터 승부처에서 좀 더 위력이 되지 않을까,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벤치는 이제 이성민 해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단국대학교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입을 닫아야 되나요? 일단은 양팀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쿼터 4쿼터 경기를 위해서 코트 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31번 이도훈 선수, 조성석 선수의 또 3쿼터 마무리가 있었고요. 김동 선수는 참 미소가 아름답네요. 네, 항상 웃는. 네, 보면서 저희도 또 기분이 좋아지는. 봄은 지난 것 같지만 봄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수림 선수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네. 파울이었고요. 최윤석 선수의 모습도 살짝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히 지금 4쿼터 초반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주전 멤버를 다 기용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뛰어봤었고요. 이진규 뒤쪽으로 고려대학교. 일단은 단국대학교는 4쿼터 포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첫 번째 공격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김동욱 선수는 공격이 실패했는데 또 웃고 있네요. 미소천사. 네, 미소천사 김동욱이라는. 네. 네. 앞쪽에서
돌파 과정 공격권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제 샷클락 2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안준현 선수의 3점 슛이 좀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네, 아직까지는 수비 성공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공을 이어나갔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득점 인정 3대 반칙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방현석 선수의 굉장히 재기발랄한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앞선 속공 플레이였습니다. 아, 지금 단국대학교 소연인가요? 두 소연이 네, 두 소연이 네. 카메라를 약간 의식하는 듯한 제시를 초회받고요. 방현석 선수 추가 자유투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네, 든든하겠네요. 네, 저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죠. 네. 안 나던 힘도 날 수밖에 없죠, 사실. 고려대학교 주고받았습니다. 이진규. 이진규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벤치 분위기는 약간 침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 3쿼터까지만 해도 네. 다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저희 방송 보고 계시다면 네. 응원을 소리를 질러야 소리를 질러야죠. 이진규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좀 과감한 플레이로 네.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보자 했던 이진규 선수였습니다. 일단 8점 차 충분히 뭐 아직은 시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엘리트 경기에서도 1분 만에 10점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진규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자, 또 이글을 준비하고 있는 이진규 선수고요. 이런 자유투 하나하나를 다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그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단국대 쪽인가요? 아, 고려대 쪽이군요. 네, 고려대학교죠. 네. 네. 일단은 단국대학교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수들끼리 표정은 항상 좋아 보이고요. 네. 네. 또 웃고 있네요. 말을 하면서도 웃고 있는 소천사 김동우 선수.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네. 단국대학교는 네. 열렬한 토킹보다는 네. 각자 쉬고 있습니다. 숨을 돌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일단은 양 팀 4쿼터 경기 5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40대 34. 박수림 선수가 본인이 스타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코트로 들어와서 네. 한번 응시를 하고 가네요. 일단은 관중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친구들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계의 컬인데요. 동아리계의 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단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미소천사 김동욱 선수가 또 버티고 있고요. 아마 이 경기가 엘리트 이제 뒤이어 펼쳐질 엘리트 경기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존심이 뭐 좀 상할 테니까요. 단국대학교 농구 선수들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뒤에서 보면서 많이 웃더라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뒤쪽으로 박수림. 박수림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조성탁 길었습니다.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적극성으로 좀 시간을 어느 정도 흘려보낸 단국대학교였습니다. 이제 4분 27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4쿼터 경기 6점 차 고려대학교가 뒤져 있습니다. 34대 40 김동욱 밀고 들어갔는데요. 김동욱 선수 이런 포스터 플레이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 4쿼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경기에 처음 보는 듯한 네, 저런 로우 포스트에서 적극적인 포스트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일부러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웃느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틀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영웅은 좀 늦게 그렇죠. 출연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방금도 놓쳤는데도 또 화나기는데 자, 이제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박수림이 하프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도훈, 박수림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정말 네, 박수림 선수가 대단하다는 말 대단한데요. 정말 찰나의 틈을 놓치질 않네요. 네, 박수림 선수의 석점으로 이제 점수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점퍼 성공. 36대 43
7점 차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수비 하나, 공격 하나, 하나하나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고요. 여기서 수비 하나를 성공하고 3점 슛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투포지션 게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실점한 지금도 굉장히 선호라운드 멋진 공격을 펼쳐보였습니다. 당국대학교 실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조원익 두 자릿수 격차까지 벌어지게 됐네요. 아, 이제 당국대학교 벤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박수림 선수 인상파네요. 인상파인데 잘하네요 정말. 네. 일단은 고려대학교 안준현 선수가 코트로 들어가고요. 벤치로 들어가고요. 박재영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자이투 자이투 1골 성공시켰습니다. 아, 슈터치가 정말 좋네요. 네. 네.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고 갑니다. 김성윤 자이투 2구 자이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칭찬을 하면 다 안 들어가네요. 일단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10점 차 바운드 패스 김동욱. 그렇죠. 이런 하이포스트를 이용해야죠. 밀고 들어갔었는데요. 뱅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높게 던졌고요. 끝까지 공을 살려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굉장히 좋은 빠릅니다. 이도훈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없죠. 네. 두 자릿수로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탑 쪽으로 그대로 던져봅니다. 조원익 공이 바깥으로 나갔고요. 하지만 슛의 과감함은 변하지 않았네. 사실 저런 과감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 박재영 안쪽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최윤석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국대학교가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네,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국대는 위기가 닥쳐오면 한번 끊고 가는 작전 시간이 매력적인 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선수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쉬는 것 같아요. 각자 땀을 닦고 있는 당국대학교. 네. 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수를 필두로 좀 네. 뭔가 로우 포스트를 가리키면서 코너를 봐달라 이런 제스처인 것 같은데 일단 양팀 이제 이 이후에 있을 본격적인 게임에 선수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과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입장을 뒤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앞전의 경기는 이벤트 경기에 좀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방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스코어를 보고 우리가 왜 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당국대학교 주희정 코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눈빛은 일단 왜 지고 있냐 이런 네. 듯한 모습이거든요. 한번 모여야겠다 약간 이런. 네. 오늘은 동아리도 모여라. 네. 네. 주희정 코치 훈련이다 약간 이런. 오늘 뭐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8점 차 당국대학교 조원익 조원익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앞쪽으로 성큼성큼 슛 동작에서의 파울 끝까지 놓치지 않는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일단은 아군이 많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네.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뒤에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일단 뭐 조용히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구멍을 더 숨고 싶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기고 있다면 굉장히 네. 큰 힘이겠지만 조성탁 선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김동욱 선수가 또 웃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런 즐기는 그렇죠. 마음만큼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100점입니다. 네. 이제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있는 당국대학교 오늘의 경기 박수림의 석점! 확실히 셧아웃 시키는 네. 3점 슛입니다. 아 지금 선수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박수림 선수 아. 탑에서 아 조금 늦게 터진 감이 없지 네, 않은데 김성윤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고려대학교도 이런 저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8점 차 지난해 28점 차인가요? 뒤집은 기억이 있거든요. 고려대가 단국대 상대로 네. 네. 골 밑 끝까지 공을 지켜냈습니다. 뒤쪽 연결 아, 이번에는 3세컨 네, 3세컨이었죠. 네. 공격자 3초 이완했습니다. 1분 4초 8점 차 충분합니다. 3점 네. 슛 두 방이면 원포지션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와이드 오픈 석점 아. 던지지 않았고요.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번 공격이 조금 아쉬웠던 고려대학교 페인트 동작 이후에 아. 마무리 짓습니다. 공중에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면서 승리는 우리 거다. 빠르게 앞쪽으로 김동욱 김동욱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흘러간다면 고려대학교로서는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늦게 터진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박수림 박수림 선수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박수림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좋은 패스였는데 골 밑으로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네. 앞쪽으로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몸을 날려서 막아봤었던 단국대학교였습니다. 승부의 추가 단국대학교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지만 네. 고려대 입장에서도 좀 점수차를 좁혀서 좀 명예 회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고려대학교 뭐 농구라고 하면 네, 명분이잖아요. 네. 네. 일단은 종료까지는 19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3개째를 놓치고 있는 네. 이상은 선수네요. 약간 긴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공을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김성윤의 석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했던 고려대였어요. 아, 지금 티맥 타임이 생각이 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단국대학교 아, 단국대학교 당국대학교 8초를 남겨놓고 안일한 실책이에요. 일단은 4점 차거든요. 네. 4점 차.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이 상태에서 파울이면 파울이 나왔거든요. 단국대학교 팀 파울이거든요. 네. 자유투를 내주는 상황인데 자유투 한 개를 넣고 리바운드 잡아서 석점. 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투 두 개를 다 넣는다면 파울 작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SFA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왜 저런 파울을 했을까요? 네. 한국대학교. 네. 분위기가 갑자기 벤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네. 김성윤 선수가 오늘 슛 감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정말 고려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잘 들고 들어갔습니다. 기습 작전을 실시하려는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두 개를 안전하게 넣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기습 작전이었네요. 네. 이번에는 박수림 선수가 공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박수림 선수가 공을 잡지 못했었더라면 5.5초가 남아있거든요. 풀코트 프레스를 붙였네요. 풀코트 프레스 이쪽에서 파울로서 끊어봤습니다. 아직 팀 파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더 파울이 필요합니다. 이제 팀 파울에 걸렸죠? 네. 네. 일단은 뭐 경기에 대한 집중력 이해 아직까지 고려대학교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수림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었던 고려대학교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박주림 선수가 넣지 않아야지 재밌는 상황은 펼쳐집니다. 네. 과연 예능을 택할지, 과연 예능을 택할지, 다큐를 택할지 네. 박수림 일단은 굉장히 재밌는 경기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실력은 입증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재미까지 챙기면 전국구 스타가 될 텐데 안전하게 없네요. 갑니다. 네. 또 못 넣으면 팀원들의 눈총 이런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림 두 개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정말 무자비하네요. 네. 이제 2초, 1초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2018 쿠스포츠 클럽 챔피언십 단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 뭐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죠. 네, 엘리트 게임은 아니었지만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준 양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양 팀의 클럽 챔피언십 단국대학교가 54대 49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수훈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진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비록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고려대학교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이런 큰 무대를 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일단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걸 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 내용 쪽에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국대학교의 빠른 트랜지션, 이제 고려대학교는 높이가 조금 좋은 팀이었었거든요.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는 일단 그래도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랑 이제 상대가 3점이 좋기 때문에 저희 앞선이 좀 더 빨리 움직여서 3점을 맞고 이제 공격을 좀 지공을 가져가서 상대가 트랜지션 못하게 준비했는데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대가 저희 앞선을 압박을 너무 잘해줘서 네. 뒷선까지 투입이 안 됐고 또 상대는 저희 느린 뒷선을 이용해서 3점이랑 뭐 돌파를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클럽 챔피언십입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비록 엘리트는 아니지만 모두가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대한민국 농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소감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농구 계속해서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듬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진규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수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석점 그리고 아주 재밌는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크게 잘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친구들이 열심히 수비해주고 다들 오늘 경기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고 파이팅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생활할 때 이런 또 동아리 활동, 클럽 챔피언십을 통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대 친구들이랑 교류할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이게 취지가 되게 좋은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뒤쪽으로 뭐 선수들 이제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가 이어지는데 네. 선수들 들어왔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저도 저쪽에서 뛰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네. 지금도 이제 친구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없이.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또 동아리 스포츠를 하고 있는 친구들, 전국에 있는 대학생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뚱뚱한 사람도 농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부상 없이 재밌게 농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승리 축하드리고 앞으로 농구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박수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